마라탕을 누가 좋아해요, 팀장님이. 이거 반성할 기미가 없는 거야, 이거는. 그래서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요.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많이 먹고 와. 메뉴는요? 일식이야. 생각한 게 좀 센데.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갑자기 욕짐은. 삼각관계에 너까지 들어가서 사각으로 만들지 마. 그냥 빨리 빠져, 그냥. 어떻게 사각관계야? 그럼 그럼 또 좋아야 되는 거잖아. 그래야 사각관계인데. 근데 혹시 모를 것 같아요.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좋아질 수도 있잖아. 자기도 좋아질 수도 있잖아. 아니 그러니까. 그럴 수 있지 않아요? 얜 또 뭐야? 너무 드라마틱해. 내가 혹시 모르다. 역대급 파악인데. 너무 많이 봤어. 혹시 모르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가 도서관에서 들어오는데 긴 생머리가 너무 찰랑거리고 진짜 예쁘더라 했는데. 어쩌면 나 걔 좋아하는 걸지도.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. 살짝. 그건 말이 안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서 멀리서 그냥 친구로서 지켜봐 주는 게 뭔가 그냥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애들 싫어하는 게 없어.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. 아 네, 스피드가 갈게요. 지금 오케이. 시간이 없어서. 아, 네. 네, 친구 만날 때마다 고민이에요. 친구가 뭐가 고민인데? 말을 해야지 뭐.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갈수록 예민해지는 흥신소.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? 예민 흥신소입니다.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주로 계산은 제가 하고 친구에게 가격을 청구하는데 친구가 돈을 주는 방식 때문에 고민이래. 뭐 어떤 방식이 어떻게 주는데? 한 명이 신용카드를 뭘 내고 나머지 사람들 보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. 그쵸, 그쵸. 그냥 나중에 보내준다. 보내주겠다. 아 나중에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는구나. 그냥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. 제가 대신 결제를 해주는데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한 두 달 이상 안 보내줘. 두 달이면 좀 많이. 두 달은 좀 오버했고 한 달 좀 넘게 안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말을 해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. 말 돌리면서 약간 안 보내줄 때가 좀 있었어.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. 너 왜 돈 안 줘? 이러는데 야 너가 6개월 일찍 시작했잖아. 돈 많잖아. 네가 나보다 돈 많잖아. 나 좀 이해 좀 해줘. 돈에 관련해서는 진짜 꼼꼼하게 해야 돼. 칼같이 해야 돼요, 진짜.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신 해주면은 바로 보내줘. 핸드폰으로는 바로 보내줄 수 있잖아. 돈 관계는 깔끔할수록 나쁠 건 없어. 이런 친구는 진짜 만나면 안 돼. 저도 이제 돈의 가치를 모르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맞아. 깨지는 거야. 일단 방식부터가 잘못됐어요. 일단 계산을 주로 계산은 제가 하고 나는 전제가 일단 없어져야 돼. 일단 더치페이를 꼭 꼬박꼬박 하시고요. 얘기는 한번 해볼 필요 있어. 이건 제가 쓸게요. 오케이. 오늘 하루에 하루에 몇 천만 원 버는 거야? 2,500 버는 거야? 아, 3천이요, 3천. 아, 한 명 환불했구나. 그러면 2,500. 맞다. 맞다. 한 명 해결 못했던 거 같은데. 아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그 건을 저쪽에 넘겨가지고 건 넘긴 그 수수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. 좋다. 좋다. 저쪽에 하나 보내주세요, 그거. 아까 해결 못했던 거. 재영이랑 희승 형이 너무 다 해줘가지고 딱히 제가 한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실화도 몇 개 있어가지고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 계산할 때 친구가 돈을 안 보내주는 그게 제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약간 좀 많이 공감했던 것 같고 약간 몸쓰는 에너클락도 재밌지만 이렇게 뭔가 같이 토론하는 이런 컨셉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제 팀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멤버의 의견이나 그런 걸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제 나름 사실 원래 그렇게 잘 하는 성격이 아닌데 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그 MBTI E랑 I랑 너무 달라서 왜냐면 제가 I이기 때문에 E를 이해 못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. 너무 또 이게 제 입장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가지고 또 해결을 해드렸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게 네,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없었어요. 프로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 있기 마련이죠. 그 고민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.
어차피 지금 충분히 고민할 상황은 언젠가 또 생깁니다. 지혜롭게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. 본인의 역량이에요. 곱슬이랑 톤이 많이 안 걸려. 마사지 좀 들어줬던데. 와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와 배 보통 배 안 매주는데. 어 깜짝 놀랐어. 감지랑 나온다. 알겠어. 뭐해? 뭐해? 나이. 근데. 귀여워. 와 얘 머리가 진짜 내 손만해. 너희 질문 뭐했어? 그냥 홍보. 우리 진짜 뭐, 너무 재밌었어. 우리는 우리는 그리고 피디쌤한테 어떻게 하면은 회식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. 그건 허락해주면 피디쌤이 아니죠. 맞습니다. 축구 선수는 체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축구 선수 체력이 말도 안 돼. 와 지성 선수님 얼마나. 에이 근데 심지어 미드필더야. 가져오려졌다. 너무 어려워. 대박. 이거 수술도 다 해. 이쪽 팀 사연 10개 들어주면 뭐 몇 조라는. 저희 작년 매출이 4조 7천 원이에요. 4조 7천 원? 그 저희가 해결을 못 했던 건데 같이 한번 해결을. 저희가 그래도 좀 유명한 데니까. 그 중 두 명이 같은 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솔루션 하나 줘도 되나요?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둘 다 너무 친한 친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너무 좀 그러니까 그냥 돈만 주고 둘 다 가지 않는. 결혼식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? 결혼식 시간이 강남이 이제 11시에 오전 11시에 있고 대구에서 이제 오후 1시에 있는데. 아, 대구? 근데 제가 저희가 검색을 해봤어요.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2시간 걸리나요? 2시간 30분 정도가 나와요. 한번 셋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봐.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 있어요. 제가 왜인지 알려줄까요? 일단 먼저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. 근데 그 대구로 가기 위해서 그 먼저 하는 친구를 안 갔다? 이건 사실 서운해하겠네. 그 친구도 이해를 안 해줄 거예요. 그럼 이렇게 하자. 그러니까 먼저 하는 친구가 가고, 강남하고 영삼편지 남겨. 영삼편지? 아니다, 그럼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그 결혼식을 못 간 친구한테 좀 더 좋은 그 집들이 선물을 해주는 거야. 아, 좀 더 축의금을 많이 주는 거야. 축의금을 좀 더 주는 거지. 근데 그냥 세 명 중에서 이 일 나눠가지고 어차피 다 똑같이 친한 친구라 했으니까 대구 가서 뭐니까 뭐 한 명이 대구 가든지 뭐 그런 걸로. 오늘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의 고민, 뭔가 저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고민을 뭔가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도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재밌는 참여였고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 결정대장 편이 끝났습니다. 신선한 컨텐츠였던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의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